근데 양화장 집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밥이 계속 쏟아져야 됩니다. 표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떡밥 기둥이 형성을 해야 돼. 표층에서 아래까지 떡밥 기둥. 그렇게 기둥을 항상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해야 돼. 그 기둥을 만들어준다는 생각.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풀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양화장 떡밥들은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알갱이가 아래로 계속 쏟아지는 집어력이 생기기 위해서 알맹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성형을 시켜 놓은 거예요, 떡밥을. 그러니까 그 성형을 시켜 놓은 그 입자를 부수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있어서 아래로 계속 흘러 떨어져 줘야 돼, 바닥까지. 어차피 바늘은 바닥에 있을 거니까. 그거 다 계산해서 떡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반드시 지켜서 낚시를 해야 돼요. 요즘 아쿠아텍에서나 나오는 거,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거, 뭐, 어분들 있잖아요. 어분 계열의 떡밥. 그 알맹이로 되어 있잖아, 다. 그런 거를 물 배합하라는 대로 그대로 물 배합을 하고요. 그게 3대 1일 거예요. 물 배합이. 3대 1이면은 3대 1로 배합을 해놓고 숙성이 된 다음에 튜브치 집어젤을 조금 섞어보세요. 섞어가지고 만들기 좋은 상태로. 너무 많이 섞으면 너무 돼서 못 달아요, 바늘에. 두 손가락으로 꼭꼭 쥐어서 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가운데다 넣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쥐어서. 그래서 꽉 쥐어가지고 꽉 쥐세요. 튜브지 집어젤을 섞은 다음에 골고루 딱 섞어준 다음에 꽉 쥐어야 돼요. 꽉 쥐어봐가지고 물에다 한번 살짝 담궈봐요. 풀림이 천천히 덩어리가 알맹이 알맹이 덩얼덩얼 부서지면서 바늘은 가운데가 그대로 있어줘야 돼. 그 시간이 길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시중에서 파는 양화장용 그 떡밥만 사용을 했을 때는 양손으로 쥐어서 이렇게 달아 놓으면 안 풀려요. 잘 안 풀려. 꽉꽉 쥐어서 해 놓으면 너무 풀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튜브지 집어젤을 섞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팅을 하라는 얘기요. 코팅. 겉에다가 살짝 묻혀준다는 코팅 형식. 그렇게 하면 아무리 꽉 쥐어서 해놔도 풀림이 나와줍니다. 근데 그 풀림이 빠르게 나오질 않고 딱 시간이 알맞게 나오는 그 점을 찾아야 돼. 그 힘을, 그 힘 조절을. 튜브치 집어젤을 섞는 양도 중요하지만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절대. 접착제 역할만 해야 돼, 튜브치 집어젤가. 많이 섞어도 안 되지만 적당량을 섞어서 손으로, 양손으로 꽉 손가락으로 쥐었을 때 내 물그릇에다 담가서 풀림 시간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최소한도 한 2분 이상 물에다 넣고 살살 흔들었을 때 2분 이상 나와줘야 돼. 바늘에가 붙어있는 시간이. 3분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늘에 달아서 던져야 돼. 그걸 확인을 하고.